오늘 말씀 잠언서 23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저는 제목을 내 마음의 지혜를 얻어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로 행하자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게 지혜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하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내 아들아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죠. 그럼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즉 영생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말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단 한 분이라는 거야. 통치자,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단 하나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왜 그렇게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이 땅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로 뭔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참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자 공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죠.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그 아는 한계는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해요. 20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혜 있다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는 변론가는 또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세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래 알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래 알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래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아간다는 말씀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 지혜가 나누어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을 또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가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런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성경뿐인데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성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이 열려주신 것을 안 사람들이 제대로 풀어서 말씀을 전하여야 이 성경이 제대로 풀어져서 알게 되어져 있다.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그 제자들도 나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할 때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내보낼 때로 둘씩 내보낼 때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권능을 주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서 보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능력을 행했어요. 왜 능력을 행했냐? 유대인들은 능력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우리도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한 것 같이 오늘날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그 권세가 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으로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어떤 은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같이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훈을 받고 다 가르침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말 그 말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살아나신 걸 증거했을 때 베드로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쫓아갔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만의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다가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뿌리 얘기했죠.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그 안에 거짓 영이 임해서 거짓 영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 영은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마치 우리 안에서 진리인 것처럼 말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제가 속았는지를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만큼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귀가 그 쓴뿌리를 딱 붙잡고 있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그냥 진리인 것으로 잘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는 정말 성령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풀어주는 이 지혜 말씀을 내가 매 순간 늘 받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내가 어느 만큼 안다 그래서 그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만큼은 알게 해주셨지만 어느 만큼은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길을 그냥 눈물로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살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주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말씀을 어느 만큼은 알았어도 어느 부분에 내가 해결이 안 된 것은 바로 그 쓴뿌리,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그렇더라는 거죠. 이 쓴뿌리가 있음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나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사랑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이게 완전히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 쓴뿌리 때문에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 마귀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쓴뿌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노예였었구나. 종이었었구나. 내가 애굽에 갇혀있는 상태였었구나. 종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가슴으로 믿는 믿음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이 있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노예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쫓아내고 나한테 친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개념, 친구라고 말하신 것이 막연하게 친구?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구잖아요. 나 예수님하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와서 이 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 지혜는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준 만큼만 알아지고 성경도 성령이 열어준 만큼만 깨달아 알아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것이 어느 만큼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도 머리로 열릴 수 있어요. 이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런 말이야 아 이건 이런 말이야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안다라는 말, 야다라는 표현, 경험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야다라는 뜻은 혼인했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남녀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연애할 때 남녀가 서로 알아요. 그냥 어느 만큼 알아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아는 경험. 이게 아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안에서 완전히 만나지는 하나가 이루어질 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머리에 오는 건 아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그때 합방이 된 거예요. 이 합방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더러워요. 씻지를 않아서 신랑이 합방을 하고 싶겠습니까? 못하죠. 여자가 경수를 흘리고 있을 때 남자가 절대로 합방을 하지 못하게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흘릴 땐 절대 합방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이 새고 있는 거. 생명이 새고 있는 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된 상태. 그럴 때는 남자가 합방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질 만큼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알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말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 이유를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산 자가 되어진다는 말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로 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산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죄인이었던 자들을 위해서 죄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 하는 자로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의인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의로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이 의로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즉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육체는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하는 사람. 다시 산 자가 되어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 즉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과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이사야서 55장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이 가진 생각이 전혀 다른 이유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버리고? 그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길을 버리고 즉 죄인으로 살던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죄인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일을 알래 알 수가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가까이 계신 거 맞잖아요. 왜 가까이 계셔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주장하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는 다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 없고 이 쓴뿌리를 제거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자는 열심히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때가 찾을 때예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나?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성령님이 이러한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주고 죄의 길에 선 것을 가르쳐주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내 생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내 마음이 잘못 가고 있는 거 내 입술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이거 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내 안에서 뽑아버릴 것들을 알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진 만큼 내 마음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불순물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정직을 말한다는 건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입술이라 이 말이죠. 거짓을 말하는 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는데 너희 아비 마귀는 교만을 따라가게 된 불의의 욕심 이것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항상 거짓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정직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열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잘못 풀면 거짓말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정직한 말만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바른 말을 하죠. 우리 입술이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하는지 알지도 못하니 진리를 모르니까 이치를 가리는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알래 알 수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져 확실한 관계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완전히 합방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는 자가 되어야 누가 그것을 물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10절과 11절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말을 해요.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내 입술에서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려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진 자. 그렇다면 머리에다가 많은 말을 외워가지고 누가 물으면 말하도록 준비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 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누가 물을 때에 그 묻는 말에 대답할 말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 입에 말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돼서 묻는 자가 여러분 소망이 여기 확실하게 있으면 지혜와 계시 형이 내게 임하여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면 막연하다면 나는 영생에 이른다.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지식으로 들은 말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영혼에게 확실한 정직한 증거하는 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가슴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는 자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그냥 들은 풍월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지혜를 알고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지혜를 말하고 내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서 길을 행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 입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기뻐요. 아버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 안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려면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요. 쉽죠? 이거는 쉬워 뒤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럼 뭐예요? 요 앞엔 어려워. 성령님이 나에게 다 가르쳐주고 인도할 때까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애통도요 회개도 주님이 회개케 해주셔야 회개가 되죠. 기도도 기도하게끔 해주셔야 기도가 되죠. 믿는 것도 믿게 해주셔야 믿죠.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는 게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이것도 가르쳐 주셔야죠. 기도 없이 못 살죠. 기도 없이 못 살죠. 그동안 여러분 많은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제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거. 머리로 들은 것 같고 나불나불나불 해가지고 잘못할까 봐. 그리고 뭔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할까 봐 지금 그 착각을 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까지 잘 왔다가 내일 내가 잘못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잘했다 내일 악을 행하는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난한 심령이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서 넘어질 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로 마치게 된 거예요.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형통한다 그래도 부러워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행복한 거, 가장 축복받은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 하나도 없어도 성령이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입술에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몸에 입을 옷을 채워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이 땅에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적신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 장래가 있겠고 그러잖아요. 18절에 정령이 확실하게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했거든요. 시편 37편 9절에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지지만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흔쾌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확실한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진 자가 되어진 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비록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어도 확실하게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걸 알아서 그 길로만 가는 사람.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뭔가 형통하는 사람들이 보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해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확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은 인도하셔서 바른 길에 세우십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듣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 무슨 지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내 마음이 어디로 인도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지니라. 그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게서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의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요.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니까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 가니 구속은 한 번이지만 구원은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물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세례는 계속 받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찾아서 관계를 맺어요. 초록은 동색이라 자기끼리끼리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 좋아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세상에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베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죠. 이 세상 술에 취한 사람 그는 이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우리를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의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그 심령은 가난해 질 것이고 영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옷이 좀먹어버려요. 예수님이 입혀진 세마포 옷이 좀먹어버려서 옷이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23절에 뭐라 그러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사되 어떻게 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그것을 사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사되 값없이 받으라.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거든요. 내가 의롭다함을 값없이 받았으면 이제 이 값없이 받는 그 생명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값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사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배부르고 열심히 쌓아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부지런히 돈 없이 값없이 열심히 먹으라는 거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모해서 채우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팔지는 말라고. 왜 팔지 말아요?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보낼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8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것이 돈 내고 받은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줄 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다고 하면서 돈 받고 예언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나는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나의 아비는 예수님이신데 거짓의 아비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면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지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면 지혜로운 자식을 또 낳게 되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즐겁게 되어집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겁니다. 26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끔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협잡한 길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두시고 계시고 주셨습니까?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인 십자가의 뿌리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도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졌으니 절대 꿈쩍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데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도 안에서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고 같은 명철로서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랑이 완전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알아가는 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사랑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 사랑의 깊이를 어느 만큼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영혼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이를 알게 되어지고 넓이를 알게 되어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아시는데 그 주여는 나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참 쉽지 않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 모든 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실족함이 전혀 없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신 대로 일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린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서 행하는 사람, 확실하죠? 이런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여주여 할 때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을 하나만 가지고 붙잡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정말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미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앞에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육신에 속아서 죄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의 지식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야지만 아는 자가 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하옵나니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기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심령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행함으로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하고 그를 힘입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망이 어떠한지도 알 수가 없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능력이 심히 크미 어떠한지도 알 수가 없기에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더하게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성도를 사랑함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그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놓은 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쾌적하게 하는 자인 것을 또 깨닫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들어 응답하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